조선의 간디로 불리우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조선의 간디. 평안북도 정주의 한 마을에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맡은 일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그런 청년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 성실히 감당하는 이 청년이 머슴살이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주인은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로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청년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모두 그 성실한 청년에 감동한 주인이 학비를 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는데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고 나중에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되었습니다. 그분은 1919년 3.1운동을 위해 교장직을 사임하기까지 무보수로 민족교육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조만식 선생입니다. 22살에 기독교에 입문한 조만식 선생님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평생을 노력합니다. 훗날 38선으로 남북이 갈리자 북한에 남아서 공산주의와 저항하며 싸우다가 1946년 김일성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조만식 선생님에게 인생 성공 비결을 물으면 언제나 한결같이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열심히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 말을 바꿔서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들은 그 사람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문득문득 내뱉는 말입니다. 기회나 지위가 주어져도 그의 그릇이 작아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작은 비난이나 사소한 일에도 노심초사합니다. 아무리 근사한 외모와 학력과 출신 성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의 그릇은 간장종지보다 작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매일매일 쏟아져도 그는 그만큼만 받아냅니다. 청년 조만식은 가장 낮고 더러운 그릇을 닦았지만 누구보다도 크고 아름다운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성숙을 닮아가서 점점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향유하고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예나 머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없어져도 표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430년 동안 노예로 존재했던 그런 민족들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흑인 노예들이 흔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미국 노예들도 200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하찮은 존재였기에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왕보다도 높은 존재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존재를 택해서 가장 높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본질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또한 내가 아무리 밑바닥에 처박혔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마음을 다하라. 둘째,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아무리 비천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끝내는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이레네의 복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자기 확신과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신이 서질 않아요. 그 확신이 서야 하나님을 하겠어요 라는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응답받겠다고 기도원에 가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부질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응답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무슨 대단한 사람인 양 자신을 포장한 사람들이 퍼뜨린 얄팍하고 터무니없는 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고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이 행복한 사람들은 여기에 사리사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목회 일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자녀이고 창세기 1장 모두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서 맨 마지막 성경 마지막까지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자각하고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단 목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합시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그렇다고 하여도 그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각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인도의 간디입니다. 조선의 간디 조만식 선생, 그 조만식 선생에게 영향을 미친 인도의 간디,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마하트마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간디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하고도 무엇보다도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생애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당시 대영 제국을 물리친 무저항 비폭력의 방법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가 늘 들고 다녔던 낡은 가죽 가방 안에는 딱 한 권 성경책 외에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 책을 읽으며 묵상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찾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가장 사랑받는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다. 그런 내가 이렇게 시시하게 살아서는 되겠는가? 이제 나는 리더가 되리라는 자각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자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의 출발점에 서게 합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집안이 아닙니다. 배경이 아닙니다. 그 자각이 그 출발점에 서게 합니다.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여일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일을 조작하거나 상대방을 떠보거나 넘겨짚는 이런 일들을 쓸데없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나 상사를 떠본다는 것은 상대방이 상황이나 심기에 따라서 주변 정황에 따라서 내가 달리 대처하겠다는 얄팍하고 나쁜 생각입니다. 매사를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나 상황에 그의 태도가 좌지우지되거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네. 상황도 조작하지 않습니다. 아부하지도 않습니다. 아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조종하겠다는 그런 나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냥 보나 안 보나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묵묵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맡은 일에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주 전 설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수행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신 성부 하나님은 순종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 대신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심으로써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큰 틀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바로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에너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운행하셨고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게 하듯 할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그 엄청난 그 힘 안에 저절로 편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 그것이 세상은 굉장히 큰일같이 보이지만 영향력은 미칠 것 같지만 끝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에너지가 고스란히 우리 안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하는 내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로 그것도 길에서 어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집트 경호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된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천박한 일을 죽게 하듯 하였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샤레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샤레트가 뭐냐 그러면 성직입니다. 목사 일이 성직이 아닙니다. 어떤 일, 마당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더라도 그것이 죽
죽게 하듯 할 때 그것은 성직이 됩니다. 거룩한 일이 됩니다. 그러자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었고 보디발의 청지기가 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갑니다. 하지만 억울한 그 감옥살이에서도 그곳에서도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하여서 간수장의 눈에 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집트의 국무총리에 오릅니다. 1인 지하 만인 천하, 그 국무총리에 올랐어도 그는 죽게 하듯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하며 그 힘자랑을 하거나 그 힘을 통하여서 남을 괴롭히거나 사리사욕을 취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여전하였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상전과 백성을 살리는 일에 온전하게 썼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시간을 정해서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고 먹고 마시는 일에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왕의 눈에 들어서 관직도 얻었습니다. 그의 성실과 정직은 그를 점점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의 흠을 잡으려고 은밀히 내사하였지만 털면 털수록 다니엘의 성실 정직의 이미지만 부각될 뿐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령을 제정하고 다니엘이 걸려들기를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 상황이나 다른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매사 죽게 하듯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외면하시면은 하나님 손해입니다. 사자굴에서 당연히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음모자들만 사자들의 맛있는 밥이 되었습니다. 미타니 야스도시는 가네보사에 입사합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그는 인사부장으로 승진하였는데 그 인사부장의 업무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를 주관하는 일입니다. 그는 이 신사참배 일이 기독교 신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였기에 결국 그는 사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그의 성실함을 알고 있는 회사는 그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미타니 야스토 씨는 가네보에서 45년간 재직하는 동안 세 번의 좌천과 전출 등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최우선의 신앙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좌천되었을지라도 투덜대지 아니하고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책임을 완수합니다. 마침내 그는 일개 평사원에서 가네보의 회장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그가 가네보의 CEO가 된 후 회사는 일취월장합니다. 그가 택한 가네보의 기업 정신은 섬김의 정신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입니다. 종업원들을 우대하고 고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들에게 봉사한다, 섬긴다는 정신을 정말로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경영 마인드와 전략과 리더십의 원천은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모두 다 회사 생활을 합니다. 내 생각과 경영 마인드와 전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영감을 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논리가 있고 그 원칙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그것은 언젠가는 실패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실 때 하나님은 영감을 통하여서 가장 탁월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다시 말해서 자신의 현실로, 자신의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네보를 초인류 기업으로 키운 후에 최고의 전성기 때 기꺼이 물러납니다. 자신이 누리는 최고의 전성기를 회사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는 현재 부인과 가정교회를 꾸리고 있고 일본 열도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설교와 강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헬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에 최고 리더십의 본질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최고 리더십이란 도대체 뭘까? 주인공은 일군의 남자들과 함께 깨달음을 찾아서 먼 순례의 길에 오릅니다. 일행 중에 레오라고 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하고 허드렛 일도 하고 저녁이 되면은 노래를 불러서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곤 하였습니다. 몇 해에 걸친 여행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하곤 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오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이후 그 엘리트들로 구성된 순례단은 큰 혼란에 빠지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깁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그 하인 레오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인공은 레오를 찾아서 몇 년을 헤맨 끝에 레오를 만나고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진꾼이자 허드렛 일을 하인으로 알고 있던 레오가 사실은 지도자의 영이었습니다. The guiding spirit, 곧 위대하고 고귀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그린리프는 헤세의 이 동방순례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리더로서의 하인이라는 책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제창합니다. 서번트, 하인 리더십. 종으로서의 리더입니다. 바로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각자 우리더러 종으로서의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네. 사람들은 리더가 될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은 리더가 될 사람은 절대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각각 따로 떨어진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뭘 어쩐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은 각각 흩어진 모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 아니하시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 예수님, 거룩함을 입은 자, 우리들 모두 다 성부 하나님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들은 저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 불경스러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거룩함을 입은 자이냐,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럴 때 나는 자연히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고 기꺼이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리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쟤는 내 형제야 라고 기꺼이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은 생명과 능력과 거룩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참 생명의 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시고 그 일을 도와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받는 최고의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사 죽게 하듯 해야 되는 사람들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내들입니다. 아내들. 예. 아내들이요. 예. 남편을 어떻게 해요? 예.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존경하라. 예. 리스펙. 리스펙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다시라는 뜻이고 스펙은 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왜 하필 저 사람이랑 나랑 묶어주셨는가 다시 해석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남자들이 번역해 놓으니까 복종하라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결혼 주례사의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남자들은 바보 같아서 애들 같아서 자기를 인정해 주는 대상에게 목숨을 겁니다. 여자들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네. 예. 먼저 아내들이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고 존경함으로 나는 그 사람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자녀들 또한 죽게 하듯 하는 대상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니라. 예. 다음 우리들은 흔히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낙심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일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죽게 하듯 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자녀를 주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내 배 아파 난 내 새끼가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키울 때 자녀들은 분노에 쌓이고 나아가서는 그 부모의 수치가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내게 상급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사랑, 생명, 기쁨이 샘솟는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 일터에서 요셉이 그랬듯이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여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백배의 결실로 보상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행하는 일, 하찮은 일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고 기대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내 처지를 비관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해나갈 때 우리의 가정은 사랑, 생명, 기쁨이 샘솟는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봉사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